쿨하지 못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. 나도 그래. 유유부단한 성격 이거 어떡하냐. 뭔가 남자들이 더 겁이 많아. 보기에. 쉽게 내 마음을 못 던지겠어. 그치. 불효. 내가 처음에 호감이 있었던 사람인 이 더 마음이 커지기 전에 접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나를 또 반대로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거야. 그 사람한테 마음 기울었다고 생각을 했어. 되게 가까워진 사람이랑. 흔들려? 정리가 된다기보단 더 헷갈리는 거야.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또 내가 좀 죄 짓는 것 같고.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또 하자니 괜히 또 내가 막 어지럽히는 것 같고. 막 이런 느낌인 거야. 너무 혼동이 오는 거야. 마음이 더 어디로 가고 이런 것도 없어? 난 차라리 난 너가 부럽다. 왜? 확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밀고 나가도 될 거 아니야. 죽이 되든 밥이 되든. 네가 네 마음을 모르진 않잖아. 이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. 나 확신이 아니라 조금만이라도 뭔가를 딱 티나게 주면 그래도 뭔가 확 이렇게 쏟아붓겠는데 서로서로 그게 아니니까. 그게 아니었어. 어.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벽을 쌓은 느낌이 들더라고. 내가 너에 대한 답을 내려줄게. 너도 나에 대한 답을 내려줄래? 그래, 편하지 않아? 근데 편할 것 같지 않아? 병아 씹다 왔다. 와, 미치겠네, 진짜.